아까 채팅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진짜예요? 영국에서 09년생부터 담배 평생 금지 시작을 한다. 진짜네? 다음 세대부터. 14살 이하부터는 법적으로 담배를 살수 없도록 해서 비흡연 세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뉴질랜드도 09년도 이후로 못 산다고. 세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꾼다. 지리네. 야,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나는? 아니, 말이 돼? 개인의 기호인데? 아니,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수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일단 무조건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하겠다 하고 담배를 아예 전 국민이 못 피게 만든다고? 전 국민은 아니고요. 다음 세대부터요. 다음 진짜. 세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네. 그 점점 그 이후 세대는 그 이제. 이후 세대는 아예 담배라는 걸 맛도 못 보게 한다는 거 아니야? 와. 중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건 되지 않을까, 근데? 담배를 살수 없도록 하는 건데, 만들 수는 있는 게 아닐까? 담배를 제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14살 이하부터는 법적으로 담배를 살수 없도록 지정을 하는 거지만, 그 윗세대들은 담배를 피고 있는데, 한번 피고 싶냐? 어? 너 담배 못 사는 세대지? 한대 펴봐라. 자, 펴. 그래서 한번 빨았다 그래서 그걸 불법으로 할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넣는다는 게 아니라 담배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서 피건 네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가 담배 잎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해가지고 만들어서 피는 거는 뭐라고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요즘 그리고 담배 만그사그 뭐지? 수제 담배 많잖아. 우리나라도 수제 담배 하는 그런 매장 있던데? 그걸 판매하진 않지만 개인의 기호로 생각을 하고 네가 만들어서 피는 거는 딱히 제재하지 않겠다. 이건 맞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 영국 담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초강수 금연 전책.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 수낵 영국 총리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발표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So I propose that in future 앞으로 we 흡연 raise the가능 smoking age 연령을 by 매년 one year 1년씩 올릴 every year. 것을 제안합니다.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사지 못하는 연령을 해마다 올려서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이른바 비흡연 세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4-year-old today will never legally be sold 현재 a 14살 cigarette, 이하부터는 and 법적으로 that they 담배를 살수 없도록 해서 비흡연 and their generation 세대가 can grow up 되도록 할 계획이에요. smoke-free. 어때요? 영국의 담배 구매 좀 가능 멋지죠? 나이는 현재 18살입니다.
이 나이를 매년 1년씩 올릴 경우 이르면 2040년부터 흡연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금연단체 등은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막아야죠. 담배에는 불법적으로 제품이 유통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담배 회사 주가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정책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해 12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출생자부터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흡연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데 영국에 이어 덴마크에서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만들어서 피는 거는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담배가 정 피고 싶으면은 만들어서 피겠지. 저 법이 좀 뭔가 허점이 존나 많은데. 근데 난 왜 이걸 보니까 내가 담배를 진짜 연초 담배 한 병 싹 빨고 싶지? 라이프야. 예? 오랜만에 연초 담배 한 번만 피자. 예? 오랜만에 연초 담배 한 번만 피자. 제가 지금 3주 넘게 금연했거든요. 이왕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이왕 끊으시면 금연하시죠. 아니 아니야 바로 한 대 펴볼게요. 아니야 지금 필 거 피고 싶은 거 펴야 되겠어. 아니 한 대만 필게요. 한 대 필게요. 아니 어차피 난 다리 다 나으면 담배 필 생각이었어. 담배 하나 갖고 오세요. 봤죠? 지금 이 모습.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상상으로 내가 만약에 이런 나라에 살고 내가 강제 금연 세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펴본 사람의 입장은 이거거든. 예.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훈련소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피는 그런 담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건 거의 뭐 훈련소 들어갔다 나온 담배지. 라이터 없니? 라이터 말입니까? 저 쌈배 한 대 펴야 되겠네요. 그동안은 이제 전담을 폈었는데 전담이 아니라 진짜 찐담배를 좀 펴야 되겠네요. 가래 내가 있습니까? 나오세요. 라이트 가져가려고 해요. 저도 한 대 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만 해도 존나 열받네. 와,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거를 갑자기 억제시켜 버리면 와. 나 이 자료 때문에 담배 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6일 만에 담배 피는데요. 26일 만에 담배 피는 거예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담배 맛있네요. 이걸 못 피게 한다고? 아이유 얘기 있던데 아이유는 살해 협박이라 뭔 말이야.
담배는 평생 참는 게 맞은 키키의 코트가 잠시 참았다가 피고 싶으니까 피려는 이유 살짝 나오니 바로 펴버린 키키키요. 네, 맞아 맞아. 아이유한테 2023년에 2월경에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가 됐다. 폭력적인 행위가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므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야, 근데 아이유한테 왜? 진짜 이런 인간들 진짜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친 인간 아니야? 아이유가 뭘 자기한테 무슨 영향을 줬다고? 아니 뭐 싫고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고. 와, 누군가가 나한테 살해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봐. 존나 억울할 것 같은데? 와,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진짜? 아,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로 좀 그런 지속된 행동을 했나 보네. 미친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넘어가고요. 이건 예전에 봤잖아. 술자리 카드 게임이라는데? 속보자. 속보자. 아. 채팅창에서 뭐 추접스럽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야. 맞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접스러운데 부럽다고. 오늘 낮에 했던 게임 방송 클립인데. W. 오 씨발 나온다. 나온다. 나 보고 나 뒤 보지 말고 나 앞으로 가. W.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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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어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아 씨발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 아 약간 이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
W! W! 눌러 눌러 가서 눌러. 그렇지. 자 W W W W W. 일로 일로 D D D D D. 아예. ralph 시점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 편집대학 올라올 텐데 이 길이 안 보여. ralph 입장에서는 나만 이 길을 볼 수 있고 ralph는 허공을 가는 거고 ralph 뒤에 이제 오고 있는 저 배는 ralph한테는 괴물로 보여. 아직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음성이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임. 나중에 편집돼서 나온 보세요. 지금 이제 풀 영상에 올라와 있긴 한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우즈벡 선수가 이강인 때리려고 뒤통수 후리려고 이렇게 잠깐 이 모션 취하는 이 장면인데 우즈벡 애들이 진짜 축구를 엄청 거칠게 했나봐요. 뭐 이겼잖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죠? 3대 1로 이겼나요? 2대 1로 이겼나요? 축구 되게 거칠게 하네. 올 것이 왔네요. 최근에 이제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이렇게 좀 그 적용이 되면서 이제 e스포츠 게이머가 전원 면제, 군대 면제가 됨으로 인해서 BTS 전원 입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병역 특례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좀 뭔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거 엊그저께 이거 다뤘는데 원래는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을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나중에는 이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지만 지금 아예 시초잖아요. 시초라서 좀 더 이렇게 잡음이 많은 거고 그런 건데. 이스포츠를 스포츠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논란은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배그 모바일 팀 아시안 게임 배그 지금 보면 이제 모바일 하면 문질문질 하는 게 이건 이제 사실 딸깍딸깍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좀 불거진 밈이죠.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스포츠 아시안 게임 때문에 뭐 딸깍딸깍 와 피지컬 지린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문질문질 피지컬 지린다 이게 되는 거고 이게 군면제 걸린 대화라고 생각하냐 왜 이러는 건데. 아시안게임을 하는 게 맞냐라는데 근데 뭐 중국에서 이게 또 통과가 됐잖아요. 정식 아시안게임으로 채택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이제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이걸 이제 국위선양으로 보는 게 맞냐라는 건데 저는 국위선양이 맞다고 봐요. 예. 이거 이제 좀 불만을 갖는 사람들 뭔가 이게 말이 안 된다 형평성이 없다 본인들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 문제로는 진짜 나중에 토크온 같은 데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금메달 한 개가 소중하다. BTS 오열.
꼬우면 댄스 스포츠로 메달 따든가. 근데 진심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서 나라에 국위선양한다고 면제해주는데 국위선양으로 따지면 BTS가 압도적이지 않냐? 솔직히 선수들 군면제 꼭 필요한 것 같진 않다. 난 솔직히 운동선수랑 e스포츠 머시갱이 군면제 왜 해주는지 모르겠다. 젊을 때 군대에서 썩으면 기량 날라간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뭐 국위선야? 솔직히 딱히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금도 존나 어마무시하더만. 댓글이 50개 달렸어요. 신체 조건이 제일 절정일 때 운동을 안 하고 군대에서 훈련 받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2년 쉬면 다시 2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겠냐? 또 군대 훈련하다가 다치면 인생이 끝인데. 운동 잘하는 사람은 군사훈련 말고 운동 계속하게 해주는 게 맞지. 근데 군대 때문에 폼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해. 여러 이제 생각들이 많네요. 딸깍딸깍. 올림픽은 금메달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뭐 막말로 가수는 실력이나 국위선양을 특정할 만한 기준이 없잖아. 외화 많이 벌어오는 거면은 뭐 삼성 기업에 있는 그런 뭐 저 군대 안 갔다 온 그런 저기는 외화벌이 더 많이 해오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 아니야? 외화벌이를 가지고 국위선양을 따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다른 가수들은 뭐가 돼? 형평성이 이제 논란이 생길 거고 그런 거 자체 기준이 흐지부지 될걸?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난 BTS 군면제 찬성이야. 얘네들을 빡빡이 만들어서 2년 동안 국가의 노예로 부려먹는다? 솔직히 존나 아깝다. 배틀크루저 뽑아서 미네랄 캐라고 하는 수준. 꼬우면 금메달 가져오면 되지. 논란될 거 없음. 남자들끼리 면제로 내부 분열할 게 아니라 여자를 군대 보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 같고. 글쎄요. 내 인생에 뭐 딱히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서 나는 뭐 상관없다 하는데. 근데 국가에서 만약에 이런 그 프로게이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스포츠랑 e스포츠랑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수많은 게이머들이 분노할 것 같은데? 차별 논란이 일어날 것 같고? 왜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닌가? 페이커가 한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경쟁의 요소에 있어서 대회라는 게 열리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충분히 스포츠로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페이커가. 게임하다가 세상에 군면제를 받는 세상이 왔네.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여자는 태어나면 면제야. 아 참.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 역사적으로다가 뭐 북한이랑 뭐 그런 지금 어쨌건 휴전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거지는데. 저는 근데
어, 일단은 뭐 개최국 자체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어, 당연히 금메달 주고 연금 주고 또 근면제 혜택 주고 이 또한 국위선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가장 롤 관련으로 연 대회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게 롤드컵인가요? 맞죠? 네. 네. 롤드컵 실시간 시청자 수 몇 명이죠? 롤드컵 실시간 시청자 수 전 세계 롤드컵 시청자 수 작년 결승전이 500만인 500만 명 나머지 중국 플랫폼을 다 합치면 1억 명이 예상된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집계 아니야? 아니 100만이건 어? 1000만이건 1억 명이건 10억 명이건 100억 명이면 100억 명이건 뭔 상관이야. 왜 군면제를 주냐고 이런 얘긴데 아니 주는 게 맞지 않아요? 파급력 있잖아. 솔직히 롤드컵 정도면은 해외 축구 뭐 롤 그 챔스 이 정도의 파급력 있지 않나? 파급력도를 그렇게 따지면 BTS는 얼마나 파급력이 높은데 챔스 vs 롤드컵 쳐볼까? 롤드컵 롤 챔스의 위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 걸로는 말이 안 돼 키키우 전국 훈자 라방 2번 김계 시청자 수 5천만인 키키키우 그냥 공정하게 군면제 없애는 게 맞다. 왜 근데 e스포츠에만 그런 차별점을 두는 거지?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어? 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꼬우면 메달 따라는 말은 참 멍청한 논리다. 식은땀을 흘리는 유일한 스포츠다. 근데 웃긴 게 공놀이는 존나 대단한 거고 e스포츠 BTS는 안 대단함?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도 맞지. 누군가한테는 위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고 축구가 어? 가죽대기 공 그냥 뻥뻥 차대끼는 게 뭔 스포츠야? 어? 지랄들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얼마나 뭐 대단한 역사가 있고 뭐 어? 그런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어? 종목을 갖 국기 종목을 갖다가 어? 가죽대기 그냥 공이나 뻥뻥 차재 끼는 게 뭔 스포츠라고요? 이렇게 따지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 같아. 따지는 게 웃기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발방도 스포츠야 이겨 먹으려고 억지놀리 머리싸움 짓대 키키키키키요. 저 얼음찜질 좀 할게요. 발이 많이 부었네요. 하...
좀 논란의 요지가 좀 있긴 하겠다. BTS 팬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긴 하겠다. 근데 무슨 종목이건 까내리려면 얼마든지 까내릴 수 있어. 맞아.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 보고 뭐 아이 뭐 그냥 폼팔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어떤 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건데. 아니 삼성이 뭔 국위 선양을 얼마나 했다고? 자기네들 어차피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인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폰 좀 팔았다고 그런 혜택을 줘? 말이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게임 좀 한다고 군면제를 왜 해주냐고. 국위 선양이잖아. e스포츠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고 이 어떤 종목에 있어서 경쟁을 해갖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명을 주고 또 그런 공정한 어떤 경쟁 속에서 스포츠맨십이 분명히 있다라니까.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아니 맞잖아. 스포츠맨십이 안 들어가 있어? 이 안에? 스포츠의 정의가 뭐야? 땀 흘리고 막 이렇게 훈련하고 그래야 돼? 얘네들도 다 훈련하는데? 얘네들도 다 훈련하고 얘네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태가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노력은 게임이라서 안 되는 거야? 그건 되게 꼰대 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봐. 그러니까 훈련은 알아서 하시고 군대 가시라고요 하는데 군대를 왜 가요? 예. 네. 우리나라가 어딘지도 몰랐을 때 국위선양이 생겼고 군면제가 생김. 이젠 다 알아. 없애는 게 나음. 몸을 써야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듯. 몸을 써야 스포츠다. 바둑은? 바둑도 별로야? 바둑의 역사 치면은 바둑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롤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모든 스포츠가 다 역사가 있지만 e스포츠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잡음이 좀 있는 거지. 사실 뭐 2, 30년만 더 지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이런 그 과도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처음에 스포츠가 이제 완전 유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이 뭐 달리기도 있고 뭐 계주 달리기, 뭐 창 던지기, 높이 뛰기 진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막 투포환 던지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체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역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 초창기에는 아마 그런 그 스포츠 대회 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스포츠 올림픽 이런 거는 어쨌건 상징적인 게 이제 뭐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공정한 어떤 그런 그 대회 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라 국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아주 굉장히 숭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건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충분히 e스포츠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가. 뭐 충분히 뭐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e스포츠는 e스포츠인데 쟤네들은 어쨌건 군면제를 주면 안 돼 라는 거야? 왜? 그 논리라면은 푸파 1등 정해서 철구도 군면제 해주죠. 그런데
아니 정식 종목이 아니잖아 푸파가. 어? 그건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될 때 채택되는 데 있어서 그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관계자들. 관계자들이 푸파를 정식 종목으로 둔다고 하는 게 맞을까? 어. 제도 문제인데. 어. 아 근데 종목 채택을 똑바로 못 하고 있잖아. 아니 여러분들이 e스포츠는 스포츠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 물론 뭐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나 BJ나 이런 사람들 노동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정식 종목 1 등했는데 그런 거랑 누가 같은 맥락이다. BTS는 군대 가고 롤 한국 대표팀은 군대 안 간다 키키우. 일단 지금 법이 그렇다 억울하면 한국 통일하고 태어나던지 키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에 따지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따져야 되겠네. 그러면 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롤 같은 뭐 이런 딸깍딸깍을 왜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면 국위선양 국면제 맞지 하지만 e스포츠 좋은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그런데 나도 오늘 롤로 패드립만 5번 들었다. 개최국의 문제다. 그러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중국이 문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코트형 축구 한일전 예상 스코어 어떻게 생각해요? 뭐 군면제가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이 이기겠죠. 넘어갑시다. 호불호 갈린다는 SNS, 아 SBS 새 예능 라인업 먹지파 덩치 서바이벌 먹지빠? 먹지빠는 뭐야? 이름이랑 그림자 등치부터 처먹는 예능인 것 같은데 라인업 좀 보자. 서장훈, 박나래, 먹방에 좀 일가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찍는 예능이잖아. 근데 예능이잖아. 신기루 풍자, 나선욱. 먹는 거, 그러니까 식문화, 뭐 먹는 행위 이거 자체가 약간 좀 되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 그냥 먹는 거는 그냥 뭐 영양소 섭취하고 가끔씩 맛있는 거 먹고 외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냥 그 정도였다면 코트는 한일전 중계하시나요 하시면 카타르 월드컵처럼 좋은 그림 나올 듯합니다. 아니요, 전 안 해요. 그래서 먹는 행위 자체가 약간 좀 이제는 그 트렌디한 거고 먹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들어간 것 같아. 그쵸? 불과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먹방에 대해서 막 크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먹는 거, 메뉴, 뭘 먹는지, 뭘 어떻게 먹는지, 뭘 먹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뭐 어떤 그 고생이 들어가는지, 요리를 해 먹을 건지, 뭐 식당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이런 예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먹는 행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힐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먹지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게 먹는 게 계속 이제 예능으로 먹는 것만 너무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어찌됐건 비만은 뭐 비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유독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지 않나? 그렇죠. 뭐 헬스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비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도 비만이지만 예, 비만에 대해서 썩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것 같기도 하네요. 만병의 질환이니까. 먹는 행위 자체로 예능을 만든다라는 건 진짜 과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되네요. 그죠? 세상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에? 자,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논란이라는 야구장 관중 행동. 예. 짤이 너무 큰데 선수가 그 팬 받으라고 야구공을 던져주는데 옆에 있는 이 모자 쓴 이 야구 팬 좀 어려 보이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낚아채가는 이 장면이 논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외야석에 매일 오는 중학생인데 저 공 받아서 팔면서 돈 버는 애라고. 당사자분이 글 올렸어요.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공 대파리 하는 악질 팬이다. 여러 번 등장하는 것 같네? 이 친구 맞나? 야. 왜 저러는 거? 이게 돈이 돼?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얼마인데? 야구 팬들한테는 당연히 가치가 있다. 축구의 실착 유니폼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아 진짜? 공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럼 이 공의 가치는 중요한 경기면 경기일수록 그 더 가치가 더 올라가겠네? 뭐 야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결승이라든지 한 시즌에 이제 결승 경기에 나온 이제 그 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나 있겠네. 맞아?
이승엽 홈런볼 같은 역사적인 볼은 가격이 미쳤다. 나 이게 돈이 된다는 게 더 신기하네. 이런 걸 안 사주는 게 맞지 않나. 어, 돈벌이 때문에 저런다는데. 넘어갑시다. 아, 이 클릭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 뭐야? 썸네일이.